영화 탈주와 드라마 시그널2에서 함께하는 두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이재훈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브 투 헤븐은 전세계 누적 4,47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8위 내일 그대와 최고 시청률 3.9%, 7위 여우각 시별 9.7%, 6위 비밀의 문 10%, 5위 패션왕 10.6%, 4위 수사반장 1958 10.8%, 3위 시그널 13.4%, 넷플릭스 2,170만 시간, 2위 모범택시 16%, 1위 모범택시 2 21%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사냥의 시간은 580만 시간을 기록합니다. 12분 노예 윤리하, 국내 관객 수 22만 명, 9위 점쟁이들 95만 명, 8위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143만 명, 7위 도굴 155만 명, 6위 파파로티 172만 명, 5위 박열 236만 명, 4위 탈주 256만 명, 3위 고지전 295만 명, 2위 I Can Speak 328만 명, 1위 건축학개론 411만 명입니다. 다음은 구교환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3위 DP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2760만 시간, 2위 DP2 넷플릭스 3650만 시간, 1위 기생수 더 그레이 넷플릭스 1억 2680만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수는 6,85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4위 꿈의 제인 국내 관객 수 2만 명, 3위 매기 4만 명, 2위 탈주 256만 명, 1위 모가디슈 361만 명, 넷플릭스 326만 시간입니다. 구교환 배우와 이재훈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